도중에 감기 걸려서 예, 감기를 기침을 해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발표할 주제는 사업 신청서 실무 전략입니다. 그중에서도 사전 준비 전략을 제가 아, 죄송합니다. 예, 사전 준비 전략을 준비했는데 예, 지금 감기 여름 개도 안 걸리는 여름 감기에 걸려갖고 아, 예,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사전 준비 전략을 지금 준비했는데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처음에 기초 자료 조사. 처음에는 자료를 조사해야겠죠, 좀 당연히. 예, 기초 자료 조사. 이게 살짝 잘렸는데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니고 잠시만요. 기초 자료 조사 여기 보시면은 살짝 이게 잘린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제가 11개 감사합니다. 예, 힘내기 더 하겠습니다. 거기 그것은 제가 직역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예, 한번 보시기 바래요. 예, 처음에 기초 자료 조사라는 거는 사업 신청을 할때그 자료를 일단 조사하고 데이터를 이제 만들 조사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 처음에는 일단은 아, 전문가 아니고 이거 다 협회장님이 다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예. 제가 협회장님이 다 알려준 내용이라 예. 이거 처음엔 데이터 기존에 있던 처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모아야겠죠? 예, 솔직히 이거 다 책에 있는 거 베낀 건데 그래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저 나름대로 제 노하우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데이터가 처음에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가는 그 처음에 자료를 조사하려면 데이터가 있는데 이 정보가 되려면은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객관적이면은 그 다음 단계 이게 정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에서 또 이제 거기서 이론적인 거를 또 이제 걸러내면은 예, 신지식이 됩니다. 신지식인데 그 다음에 신지식에서 예 이걸 교육받고 있어요. 예 신지식에서도 이게 심사숙고를 예 심사숙고를 하면은 위즈덤 예 이게 객관적인 완전히 정보가 되죠. 그러면은 이게 거기서도 걸러낸 것 중에서 이 심사숙고 하면은 이제 아웃풋이 이제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 나옵니다. 스토리가 예 그래서 스토리텔링 전략으로 바로 이어지고요. 예 솔루션이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과 그런 게다 이렇게 정보를 나감에 따라서 거기서 또 나와주는 결과물이 예, 솔루션 스토리입니다. 아, 예, 정보질환은 예,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인터넷에서 유명. 예, 인터넷에서는 또 찾을 수 없는 되게 와 자료더라고요. 찾아보려고 했는데 인터넷에도 안 나와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엄청 이게 되게 도움이 되는 정보일 거예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객관성을 이제 추출한 다음에 이제 정보가 되고 또그 중에서도 또 괜찮은 것들만 이렇게 모아서 이제 이론이 되니까 신지식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또 심사숙고를 통해서 아 신문방송 대학원 교재구나. 그래서 인터넷에 안 나왔군요. 거기서도 이제 심사숙고라니까 이제 제대로 된 완전히 정보가 나오니까 결과물은 이제 솔루션이 되는 거죠. 예. 일단 엄청나게 이게 좀 깊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한번 공부했는데 되게 도움되는 자료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스토리가 나오면 이제 스토리텔링이 나오겠죠. 예. 스토리텔링 전략. 보통은 이게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는 원래 걸러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이게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예, 패스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약간 설명을 좀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 정보가 진화론 하는 건데 결국엔 솔루션이 나오겠죠. 기존 정보보다 이제 좀더 우수한 정보를 이렇게 진화가 하는 거, 정보가 진화를 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엄청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지 이게 솔루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뭐든지 접근하면은 1차원 시각밖에 안 보겠죠. 하지만 이게 점점 2차원이 되고 3차원이 되고 4차원이 돼야지 이게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 이게 솔루션이 나온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은 예, 그런 거죠.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결국엔 이제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각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 예, 그런 겁니다. 예. 별풍선 예, 3개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이 나오면 스토리텔링 전략. 보통은 사람들이 아, 얼굴이요. 감사합니다. 예. 보통은 기승전결이라고 하잖아요. 먼저 이렇게 배경이 나오고 나중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과정인데 이제는 여기서는 스토리텔링 전략 사업 기초 자료 조사에서는 이게 바뀌어서 나와요. 기결승전이라고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결승전으로 결과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죠. 예, 승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라고 하면은 일단 사업의 배경이 먼저 나오고 이게 왜 시급한지 예, 시급한지 이유를 설명하는 게 예, 기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성, 중요성 나오고 보통 이렇게 처음에 본론 서론에서는 꼬리표가 이렇게 나오죠. 예, 이게 논문 쓰는 요령인 거. 이것도 신방과에서 아마 아,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도움이 됐어요.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알면은 되게 유용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일단은 초이스했는데 되게 이게 사업의 배경이 먼저 나오면은 그 이유가 나와야겠죠. 왜 필요한지. 왜 이게 여기서 기초 자료 조사에서 이 사업이 왜 중요한지 그게 나오겠죠. 처음에 기가 이제 먼저 시작되고요. 예. 그 다음에는 결. 그래서 매직 결자를 써서 결이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뭐뭐를 기대할 수 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희 학교도 그렇게 유명한 학교는 아니고요. 논문 쓴거 아니니 다 책에 있는 내용 베낀 거예요. 예. 요즘에 지잡대라고 그러는 것도 좀 약간 언어 순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잡대보다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더 지잡대라는 말은 좀예 어쨌든 예, 매직결이라고 해서 이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파급 및 기대 효과 예 뭐뭐를 기대할 수 있다 예 투자자들 키워드에 집중을 해야 돼요. 키워드의 네 가지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왜 이게 중요한지 기대 효과 만약에 에어컨이면 이게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에어컨인데 기존에 있던 에어컨보다 뭐가 더 나은지 약간 그런 느낌 뉘앙스죠. 그래서 파급이랑 키워드의 네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즉 기승전결이 아니고 이건 기결승전 예, 기초 자료 조사에서는 이게 바꿔서 나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이게 사업 일단은 제가 어쨌든 정책 자금에 관한 내용을 제가 PPT로 만들어서 하는 게제 컨셉이잖아요. 예. 제 마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자료 조사하려면 이게 좀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만약에 사업할 신청서를 낼때 이런 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써라.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쓰면 더 효과가 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일단 한 거예요. 예, 사업 신청서 쓰는 방법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이 외에도 엄청 많은데, 이런 틀을 가지고 쓰시는 게 훨씬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객관적인, 예,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기결, 승. 승. 유승이죠, 예. 특징, 죄송합니다. 감기 걸려서.
아닙니다. 당연히 저도 이게 다 모르는 내용이고요. 저도 사실 공부하면서 알았지. 원래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원래 생활연합회님 반응이 당연한 거고요. 저도 이거를 지금 안 지가 한 달도 안 됐어요. 채. 예.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저도 이걸 하면서 다시 공부한 거니까. 아, 그런가요? 목이 좀안 좋아서. 예. 생활연합회 별풍선 2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거죠. 보통은 기승전결인데 이게 바뀌어서 이제 승이 세 번째로 나오고요. 이 이을승이는 사업 신청서 쓸때 어떻게 쓸지가 관건이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더 심사위원들이나 사업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더 후한 점수를 준다 이거죠. 데이터니까 객관적인 예, 데이터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 신청서 쓸 때. 예. 그래서 사업 신청서 쓸때 이런 식으로 쓰면은 사업이 더 진행하는 사업이 더 이렇게 효과가 잘 되겠죠. 평가를 받았대. 예. 그래서 이제 이을승 특징과 장점. 장점을 나오고 아, 예, 직설적인 게 원래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이제 이해 확 되시지 않아요? 일부러 이렇게 이해 잘 되시라고 예, 한 건데 기존 아이템 만약에 선풍기가 있으면 고효율 선풍기인데 이게 전기료가 인하된다 이러면서 다른 기존의 선풍기보다는 이게 더 효율이 있다 이러면서 기존 아이템을 기존에 있던 선풍기를 약간 부정적인 입장으로 안 좋게 이렇게 내리깎는 거죠. 예. 그래야지 자기 물건이 만약에 떡볶이 조수 떡볶이 하잖아요. 조수 떡볶이인데 다른 떡볶이 집을 보다는 여기가 더 맛있다.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서비스 좋고 친절하고 양도 많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손님이 기분이 좋잖아요. 좋다기보다는 이렇게 많이 몰리잖아요. 이거랑 마찬가지죠. 사업을 이렇게 하려면은 그 아이템이 그 이전의 아이템보다는 훨씬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의 우수성을 이렇게 나열해 주는 거죠. 이 기존 아이템보다는 이게 더 예, 이해 이제 되셨나요? 다행이네요. 예, 기존 아이템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 세 가지 정도. 예. 특징과 장점은 이러이러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예,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신청서를 짤때 그렇게 짜야지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예, 제가 예, 기결승 전 오, 아, 죄송합니다. 예, 전 마지막이죠. 마지막에는 이제 다 나왔으니까 이제 개발 방법이 나와야 되죠. 약간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약간 뭐라지? 국어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은 이게 좀더 강조가 되는 그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전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면은 일단은 이렇게 개발하면 된다. 연구 개발 방법. 예. 톤이자는 톤이자가 무슨 뜻인가요? 톤이자? 처음 들은 말인데. 예. 아, 예. 전 연구 개발 방법. 이렇게 개발하면 된다. 실제품 그래야지 그래 그러면 이제 실제품이 완성된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동박 재밌게 봤어요. 예. 예,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개발하면 된다. 방향성을 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사업 기초 자료 자서는 이렇게 하면은 끝나고요. 다음에는 이제 제가 책을 하나 읽은 내용인데 예, 이것도 책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저도 이거 예. 협 회장님이 이제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사서 읽어봤는데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책을 읽어봤는데 정말 유용한 내용이더라고요. 예. 오늘 읽었는데 정말 예. 이거 못하네요. 잠시만 고칠게요. 예, 우주입니다. 예. 예, 못하네요. 예.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그러니까 만약에 간절히 원하거나 진짜 소망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자기가 생각을 계속 절실함이 있으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주에서 도와준다라는 그런 건데, 근데 여기서는 또 많은 일이 일어나죠. 왜냐면은 사람은 원래 애초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민자님, 민자1636님, 안녕하세요. 예. 사람들은 원래 좀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단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쪽이 훨씬 보통 사람들은 크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예. 되게 큰데,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이게 우주에서 이렇게 도와준다 이거죠. 시크릿 책이죠. 예. 혹시 읽으셨나요? 저도 오늘 읽었는데 진짜 책 제가 뭐 홍보를 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우주에서 이렇게 신호를 쏴서 도와준다 이런 거죠. 아, 죄송합니다. 감기 때문에. 아, 예.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자기가, 근데 결국에는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주에는 약간 라디오 주파수 같이 이렇게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자석 느낌으로 제가 생각하면 이렇게 우주를 끌어당긴다 보면 돼요. 예. 우주에서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을 또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사람이 일단 어떤 일을 할때 부정적인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 이거 할수 있어가 아닌 나 이거 할수 있다 있어라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다른 방향으로 치우쳐서 그래도 안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통 그렇 예 보통 사람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커서 결국에는 우주가 이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다 그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되게 좋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이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기는 힘들고, 그래도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 치우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생각하면 이게 우주가 도와준다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약간 주관성이 있지만, 정책자금이랑 왜 끌어당김 법칙이 있나요? 일단은 되게 이게 어쨌든 되게 도움이 되는 말이고, 이게 사업 쪽으로도 이게 자기가 잘될 거다 이러면은 그런 게더 심리상 잘 되지 않을까. 예, 정책자금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억지인가 이거?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더잘 되지 않을까 또 싶고,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되게 끌어당김의 법칙이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긍정적인 생각을 기르자 이런 느낌이어서 되게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었어요. 책도 솔직히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홍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그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잘 된다 이게. 예. 그죠? 그 느낌은 책 혹시 읽으셨나요? 이게 되게 심리상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끌어당김의 법칙이랑 자기가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 그 내용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그게 더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이런 겁니다. 예. 계속 이거를 자기가 간직한 채 생각하고 소망하고 그러면은 결론은 더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예.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도움이 되는 사업 쪽에서도 있고 일상 생활에서도 그렇고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더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라고 해서 이 내용을 추가해 봤습니다. 그럴 확률이 아마 높겠죠? 예, 제가 만약에 상가연합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끌어당김의
당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예,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게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달의 추천 과제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가연합회님, 내기 감사합니다. 예. 창조견제타운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잠깐만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예, 인터넷으로 제가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화면이요? 예, 줄여보겠습니다. 이거 홍보하는 건 아니고 좋은 사업 내용이 있길래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게 되게 창조 경제타운이라고 플랫폼 같은 홈페이지인데, 보시면은 제16회 비즈니스 아이디 경진 대회라고. 주최는 중소벤처기업부 조선일보 경북대학교에서 하고요. 후원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기간은 이렇게 됩니다. 예. 아이디어나 권리확보를 원하거나 특허출원의 계획이 있는 경우, 원본증명서비스를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원본증명서를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용 혹은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대학생들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플랫폼이 짜여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거랑 예선 접수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뛰어난 아이디어나 괜찮은 특허 출원 같은 게 있으시면은 대학생들 한해선 여기다 특허 출원을 해서 양식을 다운받고 하시면 되는 거, 될것 같아요. 예. 대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이거랑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생들만 할수 있습니다. 이거랑 또 창업 경진대, 이거는 대학생들만 하지 않고 다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최를 하는 거고요.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고 스타트업을 성장시켜 성공하는 겁니다. 제조업이나 지식 서비스 업등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후 3년을 경과하지 않고 사업성 소재지를 대정관 시에 둔 개인 혹은 법인 분이 신청할 수 있고요. 이렇게 멘토링도 해주고, 이런, 예, 대전에서 이렇게 주최하는 건데, 스타트업 발굴 프로그램, 이렇게 커리큘럼이 일정이 다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있고, 잠시만요. 네, 아까 그두 개가 지금 가장 큰 이렇게
이달 이달의 추천 과제고요. 예. 일단은 이렇게 두 개를 제가 추천하고 있어요. 저도 이걸 오늘 봤는데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이나 대학생들한테 가장 하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추천드렸습니다. 예. 별풍난나님 초콜릿 13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소개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일단 다 했는데, 예, 좀 제가 향수 얘기요?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요? 뭐 질문, 예,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 하나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한번 그래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예, 약간 그런 쪽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예전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잠시만요. 의류 쪽이나 그런 쪽이 인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의류 시장이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의류 공신력 있는 자료에서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본 자료인데 의류 쪽이나 그런 쪽보다는 아, 감사합니다. 의류 신발 뭐 그런 쪽보다는 헬스 뷰티 쪽에 사람들이 더 이렇게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의류 쪽보다는 지금은 솔직히 형도 뭐 옛날에 쇼핑몰 해봐서 알겠지만 되게 헬스 뷰티 화장품이나 향수 쪽이 훨씬 이게 쇼핑몰이나 뭘 해도 그게 훨씬 그쪽이 나아요. 옛날에야 뭐 2013년, 2014년까지만 해도 이게 의류 쪽에 참 많은 이렇게 수요가 일어났고 헬스 뷰티 시장은 많이 죽어 있는데 요즘 보면은 그 화장품이나 향수가 요즘에는 되게 많이 이렇게 대세로 떠오르고 있어서 그쪽에서 이렇게 만약에 옷을 되게 많이 살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그것보다는 요즘에는 향수는 솔직히 말하면 환불도 잘안 나고 옷을 할 경우에는 이게 되게 사람이 이렇게 옷을 뭐 이렇게 향수보다는 옷 보면 뭔가 시비 걸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되게 왠지 되게 많잖아요. 이게 되게 옷 보면 와 저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되게 디자인이 엄청 많고 종류도 엄청 많아서 왠지 저걸 까고 싶은. 그래서 이게 환불이 더 많이 일어나고 물론 트렌드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이게 되게 옷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예 만약에 쇼핑몰을 진짜 하실 거면은 이건 진짜 100% 팩트인데. 의류 쪽이나 그런 쪽보다는 향수랑 아니면 헬스 옷은 형이 했었는데 옷보다는 진짜 헬스 앤 뷰티라고 요즘 시대가 진짜 향수나 화장품 그런 거를 해야 됩니다. 쇼핑몰 진짜 하실 거면은 옷 했다가는 진짜 환불도 많이 일어나고 되게 솔직히 진상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진상 손님도 아마 그쪽이 훨씬 많을 거예요. 향수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한번 열면은 그냥 쓰지 뭐 이렇게 되는데 옷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빨리 안 와? 이렇게 시비 거는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 지금 말하면서 조금 이상한데 또옷 같은 경우는 되게 환불이 많이 나고 향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까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되게 이게 환불도 안 나고 그래도 솔직히 마진도 좀더 있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옛날에 의류 쪽은 동대문 가서 이렇게 때우고 그랬는데 이쪽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이 얘기했지만 물론 형이 했지만 저도 같이 가서 그랬는데 우리 쪽은 가포하고 시장이 많이 죽어서 지금 만약 쇼핑몰 하실 거면 우리 쪽보다는 헬스 앤 뷰티 그쪽을 많이 추천해야 됩니다. 다이어트나
뭐 화장품이나 여자 게디 뷰티라고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와, 저런 아이템 갖고 싶다. 저런 화장품, 저런 립밤, 저런 아이라이너. 이런 여성분들이 예, 그런 쪽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쇼핑몰을 하실 거면은 뭐 옷보다는 헬스앤 뷰티 쪽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에 하실 거면은 예, 하실 생각 없으면 상관없는데 진짜 요즘에는 의류 시장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되게 그리고 향수는 이게 종류가 딱 정해져 있어서 더 편한 것도 있어요. 만약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아니고 약간 사람들이 기호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만 맞춰서 저희가 열면 되기 때문에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옷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종류도 있고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무지 티부터 메이크업 없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뭐 만약에 진짜 할 거면 옷보다는 향수 쪽이 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뭐 개인적인 의견도 들어가 있겠지만 최근에 제가 본 영화요. 요즘에 영화 안본 지가 좀 되긴 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본게 마스터인데 이제 이해되면 애니멀 공포 영화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꼭 보고 싶더라고요. 애나멀인가? 컨저링 이제 나온 그런 와, 많이 보시네요. 저 요즘에 제가 문화 생활을 많이 안 해갖고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살다 보니까 되게 애네 죄송합니다. 애네만은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저 컨저링이나 공포영화 여름에는 공포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그런가요? 이제 인시디언스 그런 거 컨저링 이런 거 재밌어 하거든요. 되게 약간 놀라하면서 심장이 약간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 그런 게 좋더라고요. 네. 여름이니까 공포영화가 참 땡기는 것 같아요. 혼자 보기는 좀 무서울 것 같고요. 하여튼 영화 쪽은 예, 요즘에 좀 많이 안 봐서 예, 그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예. 혹시 뭐 오늘 자료 제가 많이 준비를 못 했는데 일단은 제가 틀을 맞추는데 지금 집중하느라 쫄깃쫄깃하면은 조스터 보기 예예 예, 많이 준비는 못 했는데 틀에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틀을 짜서 할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은 많이 그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좀 객관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저번 이제 슬슬 예 질문하실거나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내용에 관해서 제가 확실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게 약간 객관적으로 하려니까 나름대로 이게 조금 주관성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이제 하려니까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아, 방송이요? 이때가 좀 부담이 안 가고 편한 것 같아요. 너무 아침에 하기에는 제가 또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늦게 방송하는 게 제일 일정상 더 그게 괜찮아서 이 시간에 합니다. 아, 주관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하다가 죄송. 주관적으로 하다가 너무 내가 이게 너무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은 일단 객관적으로 해보고 다음 주는 섞어서 한번 객관적인 자료랑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주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 이 내용이 참 그리고 최근 한번 노래요? 아, 제가 감기를 걸려서 지금 좀 힘들 것 같네요. 아, 백분산 2개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만 안 걸렸으면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목이 너무 안 좋아서 목 상태가 제 연예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목이 너무 아프네요. 그래서 오늘은 예또 다른 질문하실 거 있나요? 틀에 맞춰서 오늘 일단 한 거예요. 한 소절이요? 아, 저번에 했는데 너무 이게 다음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다음에는 두 소절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뭐 다른 거뭐 질문하실 거 없나요? 감사합니다. 아니 혹사 시키는 거 아닌데 제가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원래 예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일단 다른 질문은 거 없으시면 이제 슬슬 예 방송을 이제 슬슬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더 리뷰야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을 일단 사전 준비 전략을 함에 있어서 기초 자료 조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되게 신중하게 해서 솔루션이 나오면은 스토리텔링 전략으로 기승전결하는 기계승전 사업의 배경, 뭐 때문에 개발이 필요 해서 그 다음에 일단 파급성, 필요성, 중요성을 말한 다음에 매직 결이라고 해서 파급 및 기대 효과 키워드 네 가지에 집중을 해서 뭐뭐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를 기대할 수 있다 해주고 그 다음에 기술의 우수성을 세 가지 정도 기존 아이템을 좀안 좋게 말하면서 이거의 특징과 장점이 이러하다 예 그리고 전 연구 개발 방법.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개발하면 된다. 그래서 시제품을 완성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닙니다. 오늘 준비가 조금 부실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시크릿 책이 있는 건데. 예.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에서 나온 내용인데.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대로 제일 간절히 소망하고 간직하고 그 생각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은 일단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은 우주가 이제 우주나 만물이 이제 다 도와준다 이거죠. 자기가 이제 원하는 만큼 그 정도로 도와준다는 거죠. 예.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사고를 많이 하다 보면 이 우주가 도와줄 거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 마지막으로 이달의 추천 과제 창조 전지타운에 보시면은 되게 알차고 좋은 내용들이 대학생이나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예 많이 이렇게 유용하신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 번씩 봐주시면 유용할 거고요. 예 이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마지막으로 이제 예, 질문하신 내용 마지막으로 이제 받고 바로 종료하겠습니다. 따로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다음 주에는 연습해서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노래 어떤 노래 연습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시간 10시에 또 뵙겠습니다. 예. 이제 좀 늦었는데 이제 잘 주무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10시에 뵙겠습니다. 예. 이상 방송 이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꼭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